오뚜기처럼 임동학.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40대 초반 두 개의 콩팥을 모두 아삭하셨습니다. 그러나 콩팥 이식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 오른쪽 고관절을 아삭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공고관절 수술로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 백내장으로 오른쪽 눈에서 빛을 아삭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체 수술로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폐혈증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약 물고 버텼고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왼쪽 눈 백내장 수술 실패하여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 있음을 위안하며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이식한 콩팥을 30년 만에 아삭하셨습니다. 그러나 혈액투석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전생의 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생에서 열심히 살고 봉사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시험을 거두어 주소서. 남은 인생 오뚜기처럼 살겠습니다.